네, 치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키워드 토크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평범한 여자입니다. 네, 평범한 여자. 사실 무대 위에서 이제 모습 이제 팬분들도 그렇고 네. 보면은 이제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화려한 무대 위에서의 네. 모습. 네. 근데 키워드가 평범한 여자라고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좀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무대에서의 저와 그 평소의 저와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 스스로는 좀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이제 제 음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저를 뭐 무대에서 뭐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엄청 뭔가 화려해 보이고 아니면은 되게 뭐 신나고 업돼 보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이제 실상에서는 뭐 여러분들과 또 이제 별다를 게 없는 그냥 뭐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평범한 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같은 궤를 같이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치즈 음악 들으면서 네네. 그 치즈의 음악을 들으면서 항상 너무 이 음악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해지지도 않고 네. 또 너무 우울해지지도 않게 딱 적정한 선을 이렇게 지켜주는 음악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물론 너무 행복할 때가 더 많긴 한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날 너무 업시키지도 않고 다운시키지도 않은 항상 그 중간을 유지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습니다. 근데 되게 같은 예리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저 진짜 팬이에요. 감사해요. 네. 사실 이제 네. 저를 완전 초반부터 아시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저는 알고 있었죠.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 막 무대 했을 때도 알고 있고 진짜요? 네, 막 밖에서 그 버스킹 공연처럼 하셨을 때도 거기 정말요? 객석에서 있었어요. 진짜요? 네, 보고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 네,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감사해요. 네, 보고 있었고 완전 네, 진짜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찐팬을 만났네요, 제가 네, 여기서. 찐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노래 중에서 오렌지 노래 너무 좋아하고 네, 좋습니다. 오늘 불러주시나요? 오렌지? 네네. 정말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따가 인터뷰 끝나고 저기 밖에서 들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숨어서 들을게요.